계속해서 이쪽 부분에 메쉬를 만드는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메쉬를 만드는 과정은 이쪽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 이쪽 부분이 좌우 대칭된다는 거, 이 부분만 신경 써주면 되고, 먼저 얘를 이쪽 서피스 이쪽에다가 옮겨주겠습니다. 체인지 오브젝트래요. 얘는 템프에 있었는데 템프는 이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감추던 보이던 상관없습니다. 감춤을 해놓고 이제 이쪽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감춰주겠습니다. 메쉬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메쉬를 더블 클릭해서 임포트하고 라이 클릭하고 메쉬를 정도 갖다 놓고 또 탑에서 봤을 때 괜찮고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백에서 봤을 때 이쪽이 좌측 부분이고 여기가 중앙부입니다. 차의 센터 부분인데 여기가 나중에 이 메쉬가 좌우로 대칭, 즉 미러링이 되게 됩니다. 미러링을 대비해 갖고 이쪽과 이쪽이 만났을 때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즉 벌집 모양으로 연결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처럼 보면 어떻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더 정확히 하고 싶다 그러면 오션앱을 켜놓고 여기 미드를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 요점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미드가 걸렸습니다. 미드를 건 상태에서 이렇게 니어 이렇게 니어에다 맞춰줍니다. 그럼 딱 중앙에 걸렸으니까 여기 커팅된 다음에 이쪽으로 밀어대면 자연스럽게 벌집 모양으로 연결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원한다면 밑에도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데 여기는 밑에 맞춰줘도 또 나중에 이제 테두리를 해줄 거니까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얘도 대충 어느 정도 잘 맞아 있고 그러니까 이쪽만 잘 맞추고 이제 자르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얘도 자를 때 얘를 이 템프에다가 일단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 쓸데없이 딸려온 레이어들은 딜리트해서 제거해 주겠습니다. 얘는 카피를 해두고 하나 카피를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사이즈를 약간 키워주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하고 1.0 이 정도 이렇게 약간 키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또 퍼스펙티브로 가갖고 얘를 이 뒤쪽으로 이쪽이 뒤쪽입니다. 한번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아예 편하게 라이트 뷰에서 보겠습니다. Alt 키를 누르고 얘를 하나 복제해줘야 합니다. 자르기 해서 얘를 0.5mm 이렇게 복제를 해줍니다. 얘는 나중에 이제 트리밍 할 거고 나중에 트리밍 할 건데 미리 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얘들을 하기 전에 먼저 좀 트리밍을 했어야 되는데 얘들을 임시로 하나 만들고 두 개를 이쪽으로 넣어주고 감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카피해놨던 거 컨트롤 V에 갖고 이렇게 집어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템프를 보이게 하기 전에 먼저 얘를 익스트루드를 해줘야 합니다. 익스트루드를 하기 위해서 라이프에서 하겠습니다. 탑이 아니고 라이프로 가고 얘들을 커브 디플리케이트 보더 클릭하나요? 라이 클릭합니다. 지금 그럼 커브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얘를 서피스로 가갖고
is to the curve straight. 방향을 클릭, 실수했습니다. 다시 라이 클릭하고 방향을 지정하기 위해서 디렉션 클릭하고서 여유있게 이렇게 좀 빼줍니다. 여유있게 빼주고 또 여기서 좀 이렇게 좀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템프 얘가 보이게 합니다. 라이트에서 봤을 때 다 잡힙니다. 여기도 다 잡히고 한번 그럼 잘라내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그룹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자 없이 다 잡혀 있고 솔리드에서 디퍼런스 얘 클릭합니다. 라이 클릭 그리고 얘 라이 클릭 됐습니다. 이제 필요없는 부분을 백으로 가서 적여주겠습니다. 필요없는 부분 아직 그룹으로 되어 있으니까 언그룹 해주겠습니다. 메쉬란 파일에서 얘들을 그룹으로 묶어줬기 때문에 그룹으로 그 형태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언그룹 해주고 이제 필요없는 부분을 선택해서 딜리트하고 또 딜리트하고 하겠습니다. 한번 전체를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길입니다. 이렇게 길은데 얘는 잠시 제거해도 되고 잠깐 제거해 주겠습니다. 얘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어차피 얘는 카피를 해둔 거니까 얘를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얘들 중에서 잘라줍니다. 근데 너무 얘가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얘들 선택하고 조금 한 정도 옮겨줘야 할 것 같습니다. 얘들에 비해서 이 서피스가 좀더 큽니다. 이제 라이트를 하고 여기를 그룹으로 묶어주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서 그룹을 해주고 이쪽 부분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요 서피스와 요 서피스 미리 만들어놓은 좀 크게 만들어놓은 두 사이 요 5mm 두께만 남겨놓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솔리드 디퍼런스 얘 선택 라이 클릭 얘 클릭 라이 클릭 이렇게 해서 왼쪽은 지워졌고 이번에는 오른쪽을 지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지우기 전에 보면은 이 노멀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노멀 방향이 지금 이쪽이 보면은 이쪽이 잘 안 보였는데 이쪽이 초록색으로 떠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쪽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 선택하고 노멀 방향 바꾸기 위해서 플립 엔터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서 보겠습니다. 이쪽이 앞이고 이쪽이 뒤입니다. 솔리드 디퍼런스 예 백이 확대해서 예 라이 클릭 그러면 다음 같이 이쪽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커버도 필요 없으니까 커버 제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카피해놨던 거 카피해놨던 것을 컨트롤 V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쪽 D
뒤쪽으로 서피스가 나타난 것을 볼수 있고, 형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차들을 나타나게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다음 강좌에서는 이쪽에서 한 것처럼 이쪽에 테두리를 둘러주고 뒤쪽을 조금 넓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